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일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얼른 일본으로 가서 그녀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만. 후쿠오카 공항에 와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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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오카 공항에서 일단 하카타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와, 저게 뭐야? 여기는 하카타역입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진짜 개 맛있는 빵이 있기 때문. 여기 있다. 일포르노 델 미뇽이라는 미니 크루아상 집입니다. 항상 웨이팅이 개쩌는데 오늘은 좀 적다 그래도. 이거는 오리지널 맛. 겉에가 은은하게 설탕 코팅이 되어 있고 안에가 완전 빵실빵실. 길빵남. 초코맛. 이거는 초코맛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겉에 설탕 코팅이 살짝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 바삭바삭. 안에도 뭐가 초코가 들어있고. 아주 전형적인 일본의 아파트 원룸. 여기가 나카스강입니다. 그 유명한 나카스강. 얼른 일단 숙소에 짐을 다 버리고 놀러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으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진짜 아주 아주 전형적인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묵을 숙소입니다. 따라라라따. 아주 단촐한 원룸. 복층도 있지만 위에는 쓸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원룸 아파트이기 때문에 풀 옵션.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까지. 한번 쓸 세제까지. 깔끔스. 와, 12층이라서 뷰가 아주 죽여주고. 일본 아파트에는 꼭 있는 이상한 카마귀. 피난용이죠. 일본 특유의 천장 개나진 목욕실. 감성 있죠? 일본의 미니멀 감성. 시코 캐널시티로 나왔습니다. 오, 젊음의 맛. 버스킹이 5m 간격으로 버스킹이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아. 운세. 운세도 있고. 오호호. 처음 볼까? 보드게임 같은 것도 막 있고. 우와, 야, 저 보트 봐봐. 완전 쩔어. 와, 저거 타고 싶다. 일단 우리는 캐널시티로 얼른 달려가서. 야, 사람 많다. 어, 여기가 나카스 야타이. 여기 나카스강 앞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인데 일단 우리는 캐널시티를 가서 뽑기를 오지게 한 후에 밥 먹으러 오자고. 하이. 여기는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쇼핑 복합센터라고 해야 되나? 캐나다 시티입니다. 오케이. 우와! 정말 많은 뽑기가 있지만 진짜 꼭 해야 되는 건 여기. 이겁니다. 5천 원만 해볼게. 가 나온다. 긁어. 어? 큰 거 골랐다. 아. 이렇게 천 원이 날라왔다. 그리고 2번을 누르면 저게 논다. 아쌍 천 원 날렸다. 다시. 너무 큰 거를 주술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 오. 일자로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오, 개 나이스. 아, 미친, 세워졌어 저거. 어렵나? 지금. 아니. 뒤에다가 해서. 앞으로 밀어. 열어. 여러분, 오, 야. 여기 초콜릿 많은데, 초콜릿 올려. 조금 움직였어. 오, 야, 된다, 오늘. 앞으로 떨고. 아! 천원 넣어. 번호? 천원 넣어. 오! 아. 오, 야, 밑에 떨어지면서? 제발. 이게 뭐해? 어? 어? 초콜릿 하나 들어갔어. 진짜? 거의 됐어. 어? 야야 밀어 살짝? 어 야 어? 어? 야 뭐야? 야 좋아. 어? 아 저리를 못 내렸어. 미친. 좋아요 어? 가자. 오 좋아 신능성. 어? 오 진짜 좋아. 앞에 누우면서 저 노란색이 누우면서 세로로 안 되는데? 야. 어. 타고 올라갔어. 걸렸어. 야 어떡해. 야 이거 걸렸어. 야! 야, 씨! 더 밀어. 개 같은 거. 야, 장난치지 마. 오! 야, 진짜 장난치지 마. 야. 어, 아니야, 이거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밑에? 어. 아니, 그만하자. 진짜? 이걸 그만해? 이거 못 밀어, 딱 돌렸어. 라라라라. 야 너무 가까이서. 나 결국 뽑아냈다. 하지만 5만원어치. 5만원 뭐야? 7만원? 7만원어치 초콜릿. 7만원어치. 재밌었다. 아 야, 됐어. 우린 돈의 개념을 모르냐? 좆됐다 우린. 서울에선 1000원짜리 물 사먹는 것도 아까워서 숨 벌벌 떠는데 지금 여기서 9만원짜리 초콜릿을. 야 일본 오자마자 9만원 썼다. 황진잼. 9만원 쓰고 멘탈 잃어버린 남자. 아 현타 온다. 괜찮아? 저녁은 없다 굶어. 그냥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먹어. 이 남자 영혼을 달렸다. 괜찮아? 가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후쿠오카 여러 번 왔지만 나카스 포장마차 오늘 처음 온다. 엄마 놀랬어. 몇 시에 집에 온 거지? 달다. 콜렌트 많이 늦게 들어간 거. 우설 스테이크. 와, 개맛있다. 우와. 와, 돼지 꼬순내. 하카타 특유의 얇은 면. 라면이 먼저 하카타. 아, 맛있었다. 나카스 야타이 괜찮네. 진짜 맛있다. 분위기 맛. 우와, 명란 자판기. 아, 요거. 아, 요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까 포장마차에서. 저게 닭날개 안에 명란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운 겁니다. 이런 건 돈 내고 들어.